자, 프리에이 313번. 아, 되게 흐리다. 안 보인다. 그걸 낙하치를 해버린다. 까만색으로. 까만색으로 낙하치를 해버려. 분리해서 못하니까 여기 다 떨어질 텐데. 자, 보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x는 극대값이 5이고 극소값이 1이다. 마이너스 3에서 극소고, 3에서 극대죠. 다 친구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해서 y는 fx와 x축 및두 직선, x는 마이너스 3,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fx를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이면 f'x는 3a의 교점 보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고 전기하면은 3ax의 제곱 마이너스 27a 적분을 하니까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7ax 플러스 적분 상수. 자,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르쳐 줬죠. 이거 왜 주는 거지? 잠깐만. 자, 극소값.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5를 간댄다. 3에서 극대값이 5야? 극소값이 1이야. 3에서 극대값 5를 간댄다. 혹시 이거 헷갈렸던 건가? 질문한 학생? 극대값이 어딘지 극소값이 어딘지 헷갈렸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연립해서 A와 C를 찾아야, 적분상수 C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건데? 너니? 질문 이거? 혹시 이거 틀렸니? 맞아? 더안 풀어줘도 돼? 28번. 나도 그거 가끔 실수해. 28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세 점의 x좌표는 각각 0, 1, 3. 다음. y는 fx와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에 a와 b 부분이 있고요. 각각 넓이가 5랑 32였을 때 0부터 3까지 fx의 dx를 구하라. 뭐야? 자, fx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안 돼. 왜냐면 이게 지금 b지. 이게 a지. 뭐 갖다 이어붙이고 이런 거안 돼. 그러니까 왜나 그런 말을 그 TV에서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 과학자가 TV에서 하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게으른 사람이 똑똑하다. 너 게으르잖아. 이걸 어떻게든 연산하기 싫어서, 그치? 그 귀차니즘 때문에 기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잖아. 아, 2를 넘겨서?
그걸로 가능하다. 그걸로 가능해.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2의 dx가 5죠. 이것도 결국엔 2를 연산해야 돼서. 기호적으로 뭐 갖다 붙이고 이건 안 된다는 뜻이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2의 dx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학교에 나왔는데? 야탑이었나? 성립이었나? 3이죠. 예, 아닌데? 뭐야? 32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정적분을 찢어서 가능하잖아. 0부터 1까지의 fx의 dx, 이거야. 마이너스 2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는 5라고 나오니까, 얘는 7이야.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fx의 dx. 마이너스 2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32죠. 빼기. 마이너스 2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 32고요. 여기서 그냥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따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11번이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A, B를 지나는 저 직선 보이시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직선이 있고요. Y는 A의 X제곱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1. 또 AB와 저거 2차함수로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 S1 대 S2는 5대 11. A의 값은?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4니까 4, 4, 16 나누기 2니까 8이고요. 그 8을 넓이 8이라고 하는 넓이를 5대 11로 쪼갰어. 그럼 8을 5대 11로 쪼개면은 2분의 5랑 2분의 11인 거죠. 둘이 더하면 2분의 16, 8이 나와요. 그럼 S1이 2분의 5예요.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S1을 구하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일단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죠. 둘러싸인 그러면은 교점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다음.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뭐야?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dx고 이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3분의 ax의 세제곱 2분의 x의 제곱 4x 알파를 집어넣으면
A, 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 4, 알파. 이 값이 2분의 5. 그래서 요거를 얘랑 연립해야 돼.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없겠는데? 이 참수 y축으로 접근 못하잖아, 얘는. 알파 콤마 4 마이너스 알파인데. 자르면은 작은 삼각형 넓이가 2분의 k지. 아, 2분의 알파지. 그래서 너는 이걸로 해서 이것도 있고 그 위에를 삼각형 이걸로는 어떻게 해? 4 마이너스 알파인데 키가 적혀가 4니까 넓이가 알파식으로 나오는데 이 넓이를 모르잖아. 전체 넓이를 알잖아. 어. 그래서 닮은 비 썼다고? 전체 넓이 아는 거랑 이거 넓이는 모르지 않니?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가 4고. 그게 아니라. 교점에서 Y축을 이렇게 편을 그어도 삼각형 두 개하고 정할 때만 알아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아니 그렇게 똑같으면 각각의 넓이를 알파식으로 세워서 그 넓이가 8이다. 8이다. 그렇게 하니까 나와? 그렇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알파 지워질 것 같은데, 왠지? 아이씨! 도대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뭔가 그럴 것 같아서가 아니고. 증거가 두 개가 있어. 1이라는 증거가 뭔데? 이것도 있고 a x 제곱이나 y 마이너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어쨌든 반환 점 근데 저걸 삼각형이라고 우선 부분을 2분의 1이나 친 다음에 아이씨 아, 또 작은 삼각형이 2분의 1 알파 제곱이라 근데 S1 2분의 5인데 그러면 그 삼각형 빼고 나면 왜 2분의 1 알파 제곱이야? 저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알파 제곱이라고요. 저 좌표 아 길이가 1이니까 어. 그러면은 저희가 2분의 1 알파 제곱이 나오고 그 밑에 남은 S1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거를 또 이제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가서 구한 다음에 2분의 5. 그냥 이거 연립할게. 될 것 같아. 그래. 하면 될 것 같아. 야, A 알파 제곱이 4 마이너스 알파죠? 갖다가 집어 넣읍시다,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알파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는 2분의 5가 성립. 됩니다. 끝났죠? 여기서 알파 찾으시면 되겠네요. 연산이 짱나긴 하지만 6 곱하고 시작할까? 마이너스 2알파 4마이너스 알파 3알파 제곱 24알파 15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4
그래서 알파는 15 또는 1이라고 나오네요. 됐죠? 알파 1. 때려 맞추지 말라고. 집어넣으면 A 나오죠? 47번. 자, fx 보이시고요. 그래프와 직선 y는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와이는 A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는 쟤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1,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올라갔으니까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가 될 거고. 자, fx의 그래프와 y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fx랑 y는 a, y는 e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교점에 잡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2 빼기 fx죠. dx. 끝. 어디야? 어? 왜 없냐 답이? 그렇게 하자. 똑같은 거 찾아야 되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1부터 3까지 그걸 두 배 해도 되는 거죠. 1부터 3까지 2-fx의 dx를 두 배 해도 되겠죠. 이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한 거예요. 52번. 각 학교별 내신 문제들을 선생님이 지금 풀어보고 있거든. 풀어보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문제는 일단 미분을 통한 함수의 개형 찾는 문제랑, 그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 문제랑, 또 그거 있잖아, 뭐 우함수, 비함수, 주기함수 뭐 이런 애들 있지, 걔네들 적분하는 거, 정적분하는 거, 그거 나와요. 그 진아가 그거 싫어하는 그 역함수 정적분하는 거는 안 나와요. 나온 학교가 지금까지 없었어. 나중에 내신 교재 보자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J의 직선과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7이었을 때, 그럼 넓이가 어디가 27이냐면 여기가 27인 거니? 에이의 값은, 하자, 자, 이거 넓이 6분의 1에 곱하기 a-0의 세제곱.
이게 이 넓이야.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 누구랑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ax랑 y는 ax랑 이거 참고로 여기서 접합니다. 0에서 접해요, 이거. 요거 뒤집어진 함수 찾아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으시면 a 나와요. 또는 얘 그냥 그대로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나오거든?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거든? 근데 x축 대칭시키면 a 나와? 아무튼 그렇구요. 그래서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그지? 자, 그럼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됐죠? 교점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0 또는 2a가 나오고, 따라서 선생님 빗금 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의 2a의 세제곱인데, 걔는 빗금 친 부분의 넓이 요거, 요거, 여기 27. 그래서 3분의 1a 세제곱 더하기 27과 같다. 그러니까 적절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세요. 왜냐면 정적분이 짜증나거든요. 내도 정적분 연산하기 짜증나잖아. 적분도 하지, 대입하지, 또 대입하지, 빼지. 연산 너무 짜증나지 않냐? 항이 많아서. 이것도 해달라고? 왜? 아, 왜? y는 x제곱 위에서 두 점 a, b. a보다 b가 더 크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pq의 길이는, 그러면 pq 길이를 a에 관한 식으로서 나타내라는 얘기고, 선분 pq와 곡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36이다. 하자! y는 x제곱 이렇게 있어. 대충 이렇게 잡을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직방 세워야지. y는 b-a,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x-a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a야. 그래서 b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직선 찾아졌고. 다음. 아. 자, 얘랑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교점은 ab야. a에서 b까지. 직선이 위에 있죠. 마이너스 x제곱에 dx.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 괄호 하나 있는 a의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a랑 b이기 때문에 6분의 1의 b-a의 세제곱입니다. 공식 썼고요. 근데 걔가 36이래요. 그럼 b-a의 세제곱은 6의 세제곱, b-a는 6. 피큐 길이. 피큐 길이. 이거 뭐냐? 6.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 플러스 b. 근데 b 마이너스 a는 6이니까 a는 b 마이너스 6이야. a에다가 b 마이너스 6 집어넣으니까 2b 마이너스 6이야. 아이씨, 왜 A에다 집어넣어? B에다 집어넣어야지. B는 6-A야. B가 6-A니, 어, 뭐야? 아, A 플러스 6. 그래서 2A 플러스 6이야. 그럼 PQ 길이, 식 세우자. Limit A가 무한대로 갈 때 A 분의 루트.
66에 36. 2a 플러스 6의 제곱. 정답 2. 틀렸어? 보기 중에 없네. 뭐야? 피큐 길이 루트 맞잖아. 아하. 피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아, 뭐야? 왜 그러고 있었지?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요거 높이거든요. 왜 그랬지? 얘는 B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A거든요. 자, B 마이너스 A는 6이고요. B 플러스 A는 2A 플러스 6이고요. 그래서 12A 플러스 36이에요, 여기. 12a 플러스 36. 정답 12네. 67번. 다음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콤마 8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점의 좌표 찾아야 되는 거죠? 얼마? 1, 0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또 곡선 Y는 fx와 y축 및 직선 Y는 k가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을 S1. 어? 어디야? y축 및. 여기지. 다음. 여기가 S2. 그러면 등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은 y는 fx -k라고 하는 3차 함수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그래프가 돼. 그러면 이 x축이 되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은 양수고 이 부분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이 0 나와. 왜? S1, S2가 똑같으니까. 합이 0인 거야. 결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k의 dx는 0이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끝. k 나옵니다. 집어넣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k 나와요. 78번.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거야. 위에 있는 함수 만약에 f 얘가 g 얘가 h라고 두면 이런 거잖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g의 dx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h의 dx는 같을 거거든. 그렇게 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넘깁시다. 넘기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g 빼기
g-h가 되거든? 적분 범위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플러스 h 마이너스 2g는 0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노가다로 적분 두 번 하셔도 되고요. 적분은 최대한 조금 하고 싶어서 이런 거 만들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요 유형만 학습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이제 기하적인 특성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2등분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 니네들이 얘를 식을 세워서 그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하시면 돼요. 합시다, 이제.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플러스 h, 즉 얘랑 더하면 x 4제곱 날라가, 그다음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x가 남은 거야. 마이너스 두 배의 g ax 1 마이너스 x야. 근데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얘가, 아이씨, 내림차서 정리하자. 조립제법 해보자. 혹시 뭐 특징 있나 한번 살펴보려는 거거든? 아이씨, 중근 안 나오네. 아이씨, 중근 어차피 안 나오지. 그냥 해야 됩니다, 연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공식 못 씁니다. 혹시라도 중근 나오면 공식 쓸수 있거든? 여기서 3차 방정식의 중근이 만약에 나오면 1이 중근이고 0이 또 다른 실근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 12분의 그거 공식 쓸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네요. 자, 얘가 0 나와야 돼요. 아, 나 이거 아까 왜 전개한 걸 왜, 이쁘게 정리 다 해놨는데 그걸 왜 지웠지? 자, 적분합시다. 얘가 0 나와야 돼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2a, 2분의 1 마이너스 2a. 근데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됩니다. 끝. 문제 좀 이쁘게 내지. 학교 쉬운 문제는 더 어렵다, 얘들아. 내가 지금 학교 기출 문제도 풀고 있거든? 정적분 나오는데 분속값 막 그렇게 나와. 막 2분의 278막 이렇게 나와. 아, 그래서 풀면서 답이 맞나? 막 답 보면 맞아. 숫자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풀어, 그냥. 어?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그래서 정적분에서 숫자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정답률이 확 떨어져. 93번이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보이시고요. ABC의 무기중심 O에 대해 꼭지점 A, B에서 두 선분 OA, OB를
B에 접하는 포물선 C1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접하는 C2, 접하는 C3 얘네들 곡선이 휘어진 정도, 곡률이 똑같을 거야. 결국에는 대칭이동시키면 다 겹치게 될 거야. C1, C2, C3가 자, 세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뭐냐? 요거 하나 그려서 곱하기, 요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될 거야. 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X축으로 만들자. 축으로 만들자. 그럼 여기는 3이 될 거야. 다음. 정삼각형의 높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3루트 3이야. 근데 무게중심은 그것을 1대 2로 쪼개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3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나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노란색 구해서 곱하기 6 할 거야.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요 노란색만 구해서 곱하기 6을 할 거야.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여기는 이차함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얘 직선의 기울기가 3만큼 갈 때 루트 3만큼 올라가지요.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루트 3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이죠 그냥. 얘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야.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얘를 2차 함수 fx라고 치면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겠지만 x축과 3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33은 9a가 돼요. 근데 어디서 접하냐면은 얘가 여기에서 b에서 접한단 말이지. 즉 F'의 3이 3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돼. 자, F'의 X는 EAX. 걔가 3이 들어갔을 때, 즉 6A가 되는 거죠. 그게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A는 18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차함수가 위에 있다. 18분의 루트 3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차함수 빼기 직선. 자, 요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직선을 빼야죠. 그것에 dx를 구하면 저기는 노란색 빗금의 넓이이고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 98번. 이것도 모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네. Y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6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해 보시면 압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너무 다음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휘었니? 그러면 역함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역함수는 우리는 안 써먹을 거거든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선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Y는 X에 대해 대칭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위쪽의 넓이하고 아래쪽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 따로 구하고 이쪽 부분 따로 구해서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이거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 그 학교 시문제랑. 자, 얘 넓이 구합시다. 6. 이 부분의 길이 루트 2분의 6. 이 부분의 길이 루트 2분의 6. 이거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2분의 6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저것의 넓이이고, 여기 있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연립해야죠,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은 X. 교점 찾아야 되니까 얘는 2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8 마이너스 8.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Y는 X가 위에 있고요. 빼기. 곡선이 아래 있죠? dx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돼요. 이게 연산이 짜증나서 그렇지 이거 시문제로 가끔 나오는 것 같아. 30분에 나가. 너 다음 학원 몇 시야? 아니 쟤 상유. 너도 30분에 나가. 생유, 베리 감사. 4번 할 차례인데? 네. 어. 네. 근데? 취소? 4번도 똑같아요. 역함수 그려야죠.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어. 원함수 그려서 Y는 대칭시켜야 돼. FX 그래프 그립시다. X축과의 교점이 하나입니다. 미분을 하니까 그 값이 없습니다. 허근 나오잖아요. 자, 원점 지나가죠?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분석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정의역, 치역. 두 번째, 뭐 보라고 그랬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 대칭성을 확인합니다. 선대칭 또는 점대칭인지. 네 번째, 그 대칭성 중에서 특이한 놈이 우함수, 기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점근선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점근선이 없고요. 여섯 번째, 극대, 극소를 확인합니다. 없죠? 일곱 번째,
뭐를 확인하느냐? 변곡점을 확인한다야. 얘네들이 일곱 가지가 함수 분석의 틀이야. 근데 선생님은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건 항상 우함수, 기하함수 특성이랑 차수, 최고차항의 계수. 이거 봅니다. 자, 기하함수이면서 극대극수 없으면서 꾸준하게 증가만 하도록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돼요. 와이는 X랑의 교점도 찾으셔야 됩니다. 연립하셔야죠. X의 세제곱 플러스 X는 X라는 방정식을 푸시면 맞아? 아 진짜 삼중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삼중근은 무엇일까? 어? 아니 삼중근이 0인 건 아는데 삼중근이 뜻하는 건 뭘까? 뜻하는 건 뭘까? 어, 뚫접. 어떻게 알았니? 뚫접이죠, 뚫접.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얘랑 y는 0을 연립하면 그치? 삼중근 나오잖아. 그러니까 삼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접선, 얘 0에서의 접선이 얘거든? 접선이 얘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접하고 뚫고 지나. 빠르게 붙여서 말이야. 접하고 뚫고 내가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0에서 접해야 돼. 다음. 역함수는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역함수 G, 얘가 F가 돼요. 역함수와 X축 및 X는 10. 역함수와 X축 및 X는 10.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대칭시켜서 이 부분의 넓이로 대신하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정적분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좌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좌표.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는 2를 집어넣으면 10 나와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2가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0-fx의 dx. 끝, 정답. 대칭시키면 저기로 가야지. 저거 그 공식으로 풀 수 있죠? BF 인가요? 어떤 거 공식? 12분의? 아니, 이거 3차함수다? 그걸로 왜 구해 이걸? 그걸 어떻게 구해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7번 야,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잖아. 그림 그려야지, 뭐. 무리하면서 그리는 게 더 편하죠. 2분의 1,0 지나가죠.
증가하죠. 얘가 F예요. 얘랑 Y는 X 연립부터 해봅시다. 만나나 안 만나나. 중근으로서 1이 나오네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뭐 구하라는 거죠?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넓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넓이를 구해서 두 배 할 거야. 왜냐면 무리함수를 적분하는 법은 니네들이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1까지 요 핑크 누구야? G가 위에 있다. 역함수 찾아야 돼. GX는 2차 함수야. GX-X에 DX를 하시면 되고요. GX는 이게 GX예요. 갖다가 집어 넣으셔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2가 돼야죠. 두 배. 자, 2,2는 4. 2는 4, 0. 자, 2,1을 지나가는 잠깐만, 0, 2, 2,1 지나가는 직선. 지나가는 직선 L과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A, 그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B라고 하자. 풀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0과 2인데요. 내가 L이라고 하는 직선을 2,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Y는 M의 X-2 플러스 1이고요. 자, MX-2M 플러스 1이죠. 자, 아무튼. 여기를 알파 교점에 잡혀 여기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는 누구냐면은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한 거죠.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2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거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쩌고 저 요거 식 들어가는 거지? 여기 식 들어가는 거지? dx인데 얘는 공식이 가능하네. 그쵸? 얘는 0의 방정식의 근과 적분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식이 가능하고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입니다. 루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루트 m제곱 4m 플러스 4 마이너스 8m 플러스 4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8 얘는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최대가 되면 이거 전체의 값이 최대가 돼요. 그러면 얘는 최소. 그치? 최소가 그랬죠? 얘가 최소가 되면 이거 전체가 최소가 돼. 됐죠? 뭐일 때? m이 2일 때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4의 2분의 3제곱 3분의 4라고 나와요. 됐죠? 최소값 3분의 4 기울기 2 둘이 더하면 3, 2, 6, 3분의 10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의 영역을 곡선 모양의 경계의 선인 곡선 Y는 거기는 거 3차함수와 두 직선 X는 0, Y, X는 4 및 두 직선 Y는 0, Y는 9로 나타내어진다. 이때 새로운 경계선을 정하여 두 영역 A, B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두 영역 A, B의 넓이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경계선의 식을 구해라. 뭐야? 그냥 B 넓이 구하고 A 넓이 구해야지, 그지? B는 경계선의 남쪽에 있고 경계선은 X축에 평행하다. 이거는 그냥 연산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냥 2분의 9 아니에요?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란 얘기야. B 넓이 찾자. 0부터 4까지. 요거 하면 되는 거지. 얼마 나오니? 어? 20. B 넓이가 그래서 20 나와? 그럼 36이니까 A 넓이가 16이고 B 넓이가 20이 되지. 가로 길이 4지. 그럼 높이 5여야 되는 거지. Y는 5. 야, 이거 12분의 공식 쓰면 되잖아, 이거. 질문자. 이거 12분의 공식 안 써서 그런 거지, 너.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한마디로. 오케이?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접해. 접하면 12분의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접하면. 저 넓이가 108이래. 29번.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겁나 잘 나온다니까, 이렇게. 야, 이거 똑같다? 내가 어떻게 푼 문제랑 똑같은데, 이거 아예?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데 이게 아예? 자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예요. 기함수. 선생님 이게 왜 기함수예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으니까.
이거 봐봐. 요거를 어떻게 변형하면 되는 거냐면 fx는 f의 x 플러스 e 마이너스 2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지. 그럼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f의 아, 왜 이렇게 바꿨지? 자, 다시. x자리에 x-2를 집어넣으면은 f의 x는 f의 x-2 플러스 2가 되잖아. 됐니? 그럼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거든? 저거대로 해석해도 돼. 근데 이걸로 해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fx 그래프는 아, 다시. 뭐야, 요거는?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2만큼 올라가서 다시 fx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함수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기함수거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가 1이야. 어? 아, 마이너스 1부터 2구나. 야, 니네 걸로 말해줘. 어디가? 여기가 그냥 3분의 5야? 어. 이게 3분의 5래? 저거 없어도 그렇지. 또. 2는 4. 기함수. 한쪽은 X축 위에, 한쪽은 X축 아래. 자,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니? 그래, 0. 나 대충 이렇게 그릴게. 이 넓이, 이 넓이가 같아. 이게 F야. 기함수야. 그런데 얘는 이거 무슨 뜻이야?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2만큼 올라가면 fx랑 동일하다고. 마이너스 1 뭐? F1. 식을 모르는데 F1 구할 수 있어? 저기 저기는 마이너스를 적으면 F1. 어디에다가? 나요. F1은 F1.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은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이고 얘는 마이너스 F의 1 더하기 2이고 F1은 1이구나? 아니, 그거 알아야지. 높이 알아야지, 뭐. 그러면 여기는 3. 여기는 3. 1부터 5까지라고 그랬다. 이렇게. 5. 여기는 5. 됐죠? 2, 1, 2. 2, 2.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3분의 5래. 마이너스 1부터 어디? 2까지가 3분의 5래. 여기 넓이를 알파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1-알파거든? 여기가 1-알파라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알파, 알파 합쳐서 0. 여기 넓이 1. 그래서 2-알파가 나와요. 그게 3분의 5래.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나오죠? 끝났죠? 여기 3분의 1이에요? 붙이면 되는데, 아, 그냥 할래. 3분의 2예요? 3분의 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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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세요. 이거 나가자. 전체 에어컨 빼고 속도 거리 해야지. 아, 그랬어? 질문 없어? 그러면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뭐야? 나 할 게 없는 거야? 현채, 네. 과제 했니? 저 1등급이야. 1등급. 너 여기 대표용은 풀었니? 뭐야? 속도하고 그거 대표용만 있는 거였어요? 넌 아예 속보화 거리까지 다 풀어버렸네? 대박이다, 넌. 아니, 그러다 할거 없어. 이러네. 성실하다. 이런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갈 거예요. 김진아를 서울대로! 아니! 왜 진아가 서울대 가면 내가 너무 기분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 선생님 저기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선생님 이제 점수를 모르셔도 괜찮아. 여기 대표용 안 푼 사람 안 했고 진서는 안 했고, 안 했고, 쟤도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너 했어, 안 했어? 고. 아이고. 빨리 풀어라.